자,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세알라입니다. 세알라입니다. 자, 오늘은 저희가 드디어 코로나 조금 많이 좀 잠잠해지면서 야외에서 마스크를 벗어도 되기 시작하면서 드디어 마프라데이 행사가 열렸습니다. 마프라데이! 매년 원래 마프라에서 또 이탈리아에서도 매년 실시했고 근데 우리나라에서도 유일하게 마프라가 세차 문화를 많이 알리고자 이런 행사를 좀 진행하게 됐어요. 그래서 오늘은 행사하면서 어떤 내용을 좀 많이 준비했는지 하나씩 하나씩 여러분들한테 세차 문화를 전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날씨가 좀 추워서 제가 직접 뜨거워. 오뎅탕을 준비했습니다. 제가 직접. 너가? 뭐 조리를 했어? 아우, 제가 직접. 아, 그렇구나. 아까 너 뭐 땀 흘리면서 막 한 거 봤지? 아, 봤어. 아, 오뎅하고, 네. 오뎅하고 김밥도 이렇게. 김밥도 있고 음료수도 준비를 좀 해놨고 아직 안 오신 분들이에요. 지금 이분들은 아직 안 오셨는데 안에 이렇게 세차카드도 있고 이 성함도 있고 이 세차카드도 선물로 그냥 준다고 합니다. 이 목걸이도 선물로 주고 이 번호가 있단 말이야. 26번. 이게 뭐냐면은 여기 어디 갔어? 이게 뒤쪽에 있잖아. 돌아 들어가야지. 그러면 또 상품까지 준비가 좀 돼 있어요. 그래가지고 여기 참여하신 분들이 좀 선물도 많이 가져갈 수 있게끔 준비를 좀 했습니다. 그리고 그 디테일링 유튜버인가? 네, 세알람에서 또 이렇게 세알람에서 강동규 타워라고 이제 왁스들도 좀 같이 협찬이 들어왔고 그리고 자 이쪽은 지금 마프라 라인업이고 마프라보다 조금 더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된 매니악 라인업이 있고 프로층인 라브 코스메티카가 있고 라브 라인업까지 오늘은 전부 다 무료로 사용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세차용품을 직접 사용해보고 또 세차 방법을 배워가면서 이 문화를 같이 즐길 수 있는 그런 체험 행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시연회가 지금 준비되어 있어요. 우리 레지 형 알죠? 레지 형. 그래도 세알람에서는 마프라 하면 또 인기 스타 중 한 명인 레지 형이 오늘 같이 참여를 했습니다. 저희 보려고. 저희 때문에 왔죠. 네. 이탈리아에서. 이탈리아에서 우리 보려고. Yeah, I am. No worries, man. Thanks so much. Good to see you, man. Good. We love Korea. Korea. 그래서 오늘 시연회를 간단하게 또 진행할 텐데 간단하게 어떤 시연회를 오늘 좀 준비하셨는지. 3PH는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고 그쵸, 네. 지금 이제 저희가 2PH를 출시했는데 사람들이 되게 궁금해 하더라고요. 네네 맞습니다. 도대체 언제 3PH를 쓰고 언제 2PH를 쓰는지 차이점이 뭔지 왜 만들었는지 네. 이런 것들을 궁금해 하셔서 2PH를 시연하고 예. 이번에 새로 출시한 그 퍼펙타 2.0 네. 그리고 SiO2를 시공하고 마무리하는 걸로. 오. 네. 일단은 그 여러분들 세알람 구독하신 분들은 좀 보시겠지만 마프라의 3PH 방법이 한 2년 전부터 엄청나게 좀 열풍을 불어냈어요. 근데 지금 2022년에 거의 막바지쯤에 2PH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저도 좀 궁금하긴 했어요. 아. 개인적으로. 그래서 오늘은 또 레지 형이 또 설명해 주는 것도 들으면서 저희는 그 좋은 정보를 카메라로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So I'm looking for bug impacts, water spots, contamination, anything on the car. And first glance I can see car looks pretty clean. So we could use the 3PH, but it seems a little bit over-exaggerated to use something so powerful for somebody, something that's already pretty clean. God. So the 3PH is a cycle wash that you do like once in every 5 washes. So after 5 washes, you use the full 3PH system. And the 2PH is something you can use every day. 레지가 했던 표현 중에 제일 재밌었던 게 3PH는 항생제, 2PH는 아스피린으로 표현하더라고요. 굳이 약한 감기가 알아, 있는데 항생제를 먹을 필요가 없다. 알아, 그래서 약한 감기에는 아스피린 2PH로 시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So use we have 3 products. We have a neutral shampoo, foam gun pre-wash that is alkaline, and the last one, an acidic shampoo, black and wrap shampoo. So we can either combine it with the neutral with a car like this that has no contamination visible. Or we could use this if the car's been fully contaminated with bug impacts, gnats, resins, and everything on the car. 굳이 깨끗한데 알칼리 쓸 필요가 없잖아요. 그 생각은 나는 알고 있어. 제가 제일 중요하게 여러분들이 모르실까 봐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So I think we should start with the pre-wash. 네, 그러면 중성 폼 샴푸를 사용한 프리워시 먼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난 영어로 아까 다 알아들었거든. 하여튼 굳이 저기다가 알칼리성을 쓸 필요가 없다 이거죠. 그래서 중성하고 산성 제품만 사용을 할 건가 봐요. 그래서 2PH다. 그래서 아까 말했던 게 지금 저렇게 좋은 깨끗한 상태에서 굳이 알칼리성을 쓰는 건 약간 뭐랄까 아까 약 중에 뭐라 그랬지? 아스피린하고 항생제. 알칼리성 쓰는 거 지금 항생제다. 근데 지금 방법은 그냥 아스피린 정도로만 생각을 하면 된다. 굳이 쓸 필요가 없다. 굳이.
마프라 제품 치고 저렇게 쫀쫀한 타이틀이 많이는 없는데 저거 되게 쫀쫀하게 잘 나왔네요. What you see here is a very dry and compact foam. So the alkaline product makes it doesn't dissolve the solution, but it makes it a rinseable solution. Pre-wash is the most important. Standard dilution is like 1 to 300, so it's about 4 caps per bucket. 시속기가 1대 300이기 때문에 한 4 숟갈 정도만 하면 괜찮죠. It's good. Smelling junky. One. Two. Three. Four. 나에서 안 보고 그냥 듣는데. 와, 알지. 너 기깔나게 잘하잖아. 알지. So you could leave this about 5-10 minutes, depending on which weather it is, or if the foam has opened up so much that you can start rinsing. So with a foam like this, it's very important that it gets the time to loosen anything that's on the surface. What happened? But it's really good. 레지 형이 근데 셀프 세차장 문화가 되게 신기하더라고요. 전부터 아까도 인터뷰할 때 유럽들은 거의 개인용품도 못 쓰게 하는 셀프 세차장들이 대부분이래요. 우리나라에서 이렇게 카드 쓰고 하는 세차장을 되게 신기했어요. Beautiful. This is you see the roll off angle. You see how easy it is for the, this drop here. Here, roll off. So now we're going to use the black and wrap shampoo, and that's because of the accumulation of the minerals, and that's why they call it the black and wrap shampoo. But by the behavior of the water, we can see that this car has no deposits on the car, so this is just an extra to maintain it in a daily base or a weekly base. Mineral dust는 이런 식으로 물을 못 챙겨내는데 미네랄 없앤 이런 식으로 챙겨내요. 도장면마다 미네랄이 껴있고 차이가 퍼포먼스에서 많이 납니다. I love it when you guys do this. Hey, this is putting it right up so you can clean below. Top notch. 신화에서 말씀드리는데 차량 상태가 저렇게 좋을 때는 그냥 중성 아무 차량을 정말 잘 관리한다면. So when we use Purifica, made acids, but we buffered the acids, so the acids cannot go further. They stop at a certain point. To create perfect balance and safety, we buffered those acids. So putting a Purifica solution on the hood is not going to take off all the layers of the stratification of the mineral buildup. You need physical action to start breaking down those layers. 아니 이 차 아까 여성 오너분 차량인 걸로 알고 있는데 관리가 예술이야 예술. 어, 제품 좋은지 한번 please test. Is it good? How? I have experienced this one before, but this is something you can find here very much. This is extremely absorbent. Extremely. 아, 자기는 보기만 해도 알 수 있는데 흡수력이 엄청 좋을 것 같다는데 맞습니까 대표님? 맞습니다. 나나. 핫 댐. It's like a sponge, man. 아니 오늘 나눠 주려고 또 대표님께서 강동규 타올 많이 갖고 왔으니까 가실 때 한 개씩 꼭 챙겨 가십시오. 감사합니다. 아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This once again proves that Korea has the best microfiber in the world. But considering the amount of water I took off, this is not very wet. Oh. I could seriously do maybe 4 or 5 cars again. It's a little bit damp, it's not even wet. Now you can see that it's very important that if your car is protected, how easy it is to dry in combination with a good microfiber. 또 특별한 보호제를 올리기보다는 색감과 그냥 광을 조금 살리는 퍼펙타 2.0 퀵 디테일러로 색감을 조금 더 살리는 시공을 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저거 여기서 보네요. 드디어 궁금하긴 했는데 아, 슬릭감이 개쩐대요. 그냥 댓글로 쩐다 이게 개쩐다 써 있어요. 슬릭감이 광도도 얼만큼 올라올지도 궁금하기도 하고 반짝반짝 할 것 같기는 해. Even to be used in sunlight by 50 degrees. So this is also ideal when you go to a show and you arrive at the show and you have no water available. You can use this product to get that car in showroom state right before the show. So gloss clean, a little protection, and enhanced color depth. Deeper color. So let's see if it does anything on a perfectly protected car. Oh,
딱 거울로 변하고 색감 좀 달라지는데 바로 작업품도 되게 쉬워 보입니다. Fast, easy, simple, cheap. 빠르고 Fast in the application, ease of use. 편하고 Simple without any 간단하고 Simple 간단하고 without any issue. 맞습니다. 말을 너무 빨리 해가지고 Okay, there's absolutely a difference there. I would not suspect that something, but I would come here, feel. 강동 대표님 오셔서 한번 체크하고 오시죠. 확실하게 차이점이 있다는데요. Feel here? Yes. And feel here. Silky smooth, eh? Yeah, oh, wow. 원래 이렇게 좀 습한 날에는 잘 안 올라오는데 그래도 바로 올라옵니다. 제 생각에는 만약에 시간이 없고 급할 때 2PH에 퍼펙타 2.0을 쓴다면 한 30분에서 40분 정도면 모든 세차 과정을 끝낼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퍼펙타 2.0은 도장면이 습식인 상태에서도 사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드라잉하고 다시 닦아낼 필요 없이 퍼펙타 2.0을 시공하면서 드라잉과 광택을 같이 내는 거죠. I think the visual effects show enough. We have, okay, the car was already well protected, but the bonus is that the car is now clean from any minerals that could be accumulated on top of the ceramic, and I'm very happy. 네, 그러면 오늘은 간단하게 여기까지 하고 날씨도 추운데 오랫동안 지켜봐 주시고 함께 해주신 분들에게 감사드립니다. Thanks, man. 신기하다. 퍼펙타 2.0은 지금 새로 나온 코팅제예요. 근데 아직 저도 사용은 못 해봤었는데 오늘 일단 접해볼 기회가 있네요. 그리고 지금부터 마프라의 모든 제품들을 가져다가 본인 차에 직접 해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 진짜 인터뷰 가능하실까요? 너무 궁금한 게 하나 있어서요. 아까 코팅제 뭐 쓰셨어요? 왜 이렇게 좋아요? 나지올 제치알 우산. 아, 나지올. 그 전문가용 코팅제죠? 네네. 그럼 신차 출고 받으실 때 직접 하신 건가요? 아니면은? 한 지는 3개월 정도 됐는데 셀프로 모인 사람들이랑 같이. 우와. 가격이 얼마예요? 정보 한 번만 공유 좀 해주시면 안 됩니까? 제철 우선 같은 경우는 소비가가 한 15만원 정도로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지속기간은 최대 얼마나 가는? 아직까지 3개월밖에 안 돼가지고 잘 모르겠는데 너무 잘 사고 있던데? 엄청 오래 간다고는 하시더라고요. 소비자가 하기에는 잔사나 이런 게 너무 많이 남아서 솔직히 비추하는 원래 전문가용들이 좀 고농축이다 보니까 처음에 해보시는 분들은 좀 더 그렇게 많이 느낄 수가 있어요. 그것도 그런데 버핑 타임이 너무 짧아요. 아, 그걸 바르자마자 바로 닦아야 돼요? 네, 바르자마자 바로 지나가야 돼요. 어떠세요? 근데 오늘 간단하게 오늘 회사 즐기고 계시는데 저기 레지폭스가 직접 세차해줘서 너무 좋고 마프라 제품도 많이 볼 수 있어서 너무 좋은 것 같아요. 다음에도 이런 행사 오시면 같이 또 한번 네. 얼굴 뵙고 인사드렸으면 좋겠네요. 유튜브 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뽁뽁 하나 들어왔습니다. 프리버스 퓨리피카가 드디어 500ml짜리가 나온다고 합니다. 와. 이렇게 1L 했던 제품들이 마프라 1L 용량에 관해가지고는 이렇게 뭐 재밌다, 신박하다, 뭐 이렇게 뭔가 막 그렇게 대단한 이야기가 아니거든요? 데뷔에 조금만 더 재밌는 거 없습니까? 뭐 좀 마프라에서 나온다 해서 진짜 말하기 애매한데 이거 하나만 진짜 이건 안 진짜 되는데 딱 이 정도만 이렇게 하나만 지금 이제 마프라에서 지금 마프라가 아니죠 나보 코스메틱카에서 준비하고 있는 신규 5종이 있는데 너무 오래 기다리면 또 우리 구독자님들이 또 화가 날 수도 있겠죠. 그렇죠. 1월에서 2월에 출시한 할 수 있는 제품으로 오 네. 어떤 첫 번째는 뭐냐면 산성 휠 클리너 산성 휠 클리너 워터 스팟이 굉장히 오래 중첩되다 보면 이게 새까맣게 변할 때가 있거든요. 안 닦이죠. 브러시질로도 안 닦이는 거. 네. 그걸 지우기 위해서 만든 거예요. 근데 뭐다? VD에 있다 없다? 있습니까? 있죠. 이야 인증까지 받았고 네. 오 이거 오 대단합니다. 예. 네. 두 번째 제품은 아까 사실은 내지가 설명했지만 글라스 클리너가 나옵니다. 글라스 클리너. 근데 제일 처음에 글라스 클리너가 나온다 했을 때 또 나보고 스피커에 나오면 당연히 가격은 조금 더 비싸다. 그러니까. 그래서 제가 요번에 이탈리아 갔다 왔을 때 같이 테스트를 했거든요. 네. 니키도라는 제품인데요. 니키도. 젤 타입의 글라스 클리너. 깨끗한 유리에다가 네. 땀 묻히고 화장품 묻히고 뭐 오만 오일 다 묻혀놓고 마프라 회장이 제레타입 한 번에 축 뿌리더라고요. 휴지를 줬는데 이 휴지로 한번 슥 닦으니까 없어졌는데 휴지에는 물이 안 묻어있어. 오, 뭐야 이게? 그러니까 또 아까 얘기했던 산성 실내 세정제. 실내 그 3P 산성인가 보죠. 네, 맞죠. 네. 근데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사실 저희 힐앤 타이어가 예. 사람들한테 관심 받았던 이유가 눈에 보이는 효과가 있었잖아요. 그렇죠. 근데, 바로 걸리죠. 글리코라는 산성 제품은 루미놀 효과라고 거품을 이렇게 뿌리잖아요? 네.
근데 유기물이 있다면 거품 반응을 일으키죠. 더러운 부분에서는 막 그렇죠. 제품 안에 거품 들어있는 거 아니야 라고 물을 수 있잖아요. 네, 그렇죠. 근데 유기물이 없으면 거품이 일어난다 안 일어난다? 안 일어난다. 그렇죠. 와, 마프레가 확실히 세정 쪽은 진짜 인정하잖아요. 세정제 원래 세정제 회사잖아요, 이탈리아에서. 왜 그러냐면 사실 저희들은 차를 사면 5년을 타고 네. 반담해 버리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근데 유럽에서는 차를 할아버지 때부터 손자까지 올드카들이 좀 많죠. 올드카들. 올드카들은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하기 때문에 그쵸. 그 부분들이 더 발전되는 거죠. 좀 행사 내용이랑 너무 다르게 지금 이쪽으로 가가지고 아, 너무 고만 들어가서 지금 아, 좀 잠 못 잘 것 같은데 고급 정보가 너무 많이 들어왔어 지금. 감사합니다. 감사드립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런 자리예요. 이런 자리. 그냥 여기 대표님들이나 뭐 여기 담당자분들이 계시니까 그때 내 물건 왜 안 왔어요? 이런 거 물어봐도 되고 아니면 다음 달엔 뭐 나와요? 물어봐도 되고 진짜 뭐 마프라 갤럽은 언제 나와요? 이런 거 물어봐도 되고 사용 방법도 좋고 그냥 진짜 새차만 할 수 있는 새차 이야기만 할 수 있는 공간이에요 오늘은. 이거 근데 저 방금 이제 행사장에서 있다가 명함을 받았어요. 근데 사실 이런 자리에서 명함 오고 가는 건 좀 흔하거든요. 또 이제 유튜버다 보니까 알아봐주시는 분들이 좀 감사하게도 많아서. 여러분들 디테일링학과 대학교에 있는 거 아셨습니까? 오늘 행사하시는 걸 또 이렇게 알고 직접 강의 끝내고서 내려오셨다고 해요. 인터뷰 한번 해볼까요? 너무 놀랬습니다. 그냥 지나가다가 그냥 저희를 알아봐 주시고 또 이렇게 인사해 주셨는데 서정대학교 자동차학과 교수 교수님이세요. 네, 맞습니다. 네, 디테일링 강의를 또 하고 계시고 책도 내셨다고 하시는데 네, 저작권에 다 등록이 돼 있고요. 자동차학과 전공 필수로 지금 가르치고 있어요. 필수 과목? 네, 필수 과목. 저희 과목 듣지 않으면 졸업이 안 됩니다. 와. 아, 근데 이제 진짜 자동차학과에서 또 외장 관리 파츠 쪽으로 또 교육을 그렇죠. 디테일링, 프리미엄, 그다음에 이제 방패, 코팅, 이런 이제 이런 여러 가지 세상에 이런 일이 대한민국 대학 과정에서는 처음이고요. 네, 제가 이제 그 자동차 쪽 관리 쪽은 이제 제가 여러 갈래에서 명장으로 지금 갖고 있습니다. 우와, 너무 영광입니다. 만나면서 진짜. 제가 영광입니다. 아닙니다, 아닙니다. 왜냐면 이렇게 지나가 보면서 가끔 유튜브 저희도 관심 있게 예, 예. 늘 보고 있거든요. 왜냐면 이 시장이 굉장히 중요한 시장이다 그럼요, 보니까 네. 그분들 한 번 다 이제 저도 가끔 시청을 하면서 한번 배웠으면 좋겠는데. 그래서 오늘 또 이렇게 뵈니까 너무 예. 반갑습니다. 아유, 진짜 너무 감사합니다. 아, 네. 나중에 이제 저희가 대학교 한번 찾아가서 네네네. 혹시나 학생들의 뭐 교육 환경도 어떤지 네네. 어떻게 또 강의하시는지도 저희가 네네. 한번 담을 수 있게. 아, 네, 너무 예. 진짜 궁금하다. 진짜 너무 벌써 기대됩니다, 벌써. 꼭 한번 이 서정대학교 교수님 찾아뵙고 그 디테일링 학과는 또 어떤 걸 배우는지 어떻게 강의하시는지 제가 다음에 다시 한번 같이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선생님. 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Truthfully, I don't think you can do it any better like this. I mean, you give the people the chance to look at the products, ask questions, take away any doubts, and then even try to use them immediately. 100%. I mean, this is, we should take this as an example that if we go anywhere, you know, forget the symposium, forget the presentation. You know, we do a couple of demos, we get a couple of these washing bays, and we put all the cars inside and let people just try. And there, I am right there with them. So if they have any doubts, any fears, I'm just by their side giving them the tips and anything they need. I mean, telling something is great or showing and proving something is great, especially in a market that's so demanding as Korea, I think it's very important. Mavra, Si, Al, Nam, fighting together! Thank you! Thanks so much, man. Thanks so much. Ah, thank you. Thank you, man. 마지막 컨티버스 했다. 이거 나도 탐나는데. 컨티버. 아니 마프라 행사에서 그러면 안 돼요. 컨티버. 컨티버. 26번. 오. 여기 전체랑 타월도 있고. 축하드립니다. 이거다 올려놓겠습니다. 네, 저희는 이제
매년 한 번씩은 전국 투어 할 거니까 다음에 또 한번 참여해 주시면 저 세차인들이 다 같이 즐길 수 있는 더 좋은 프로그램으로 보답하도록 하겠습니다. 단체 사진 한번 찍고 마무리 짓도록 할게요. 네. 저 유튜브 앞에서 다 같이 모여서 단체 사진만 찍으시. 네. 카메라 봐주고. 어디 유? 아프라. 제알로. 파이팅. 아, 근데 행사가 좀 지나가 다 끝났어요. 진짜. 행사가 이게 재밌다. 재밌다요. 옛날에는 그냥 자기 혼자 관리하거나 셀프 테스트 대충 하거나 아니면 맡기거나 이랬는데 이 진짜 디테일링 문화, 셀프 테스트 문화 그리고 뭐 본인들이 좀 차량 관리를 점점 하기 시작하면서 이 문화들이 점점 올라오는데 아직도 세차 모르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진짜 제 생각에는 차 타시는 분들 중에 한 90%는 모른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이런 문화가 있는 줄 아는 사람들은 더 모른다고 생각을 해요. 우리 새알람 이름이 세차 문화 알려주는 남자예요. 가끔씩 맨날 세차 알려주는 남자라고. 맞아 맞아. 근데 뭐 비슷하긴 한데 세차만 알려주는 게 아니라 이런 문화적인 내용들도 저희가 계속해서 전달을 해드리도록 할게요. 지금부터 내년까지 줄줄이 좀 행사들에 대한 계획들 소식들을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그런 내용들을 저희가 같이 전달할 수 있는 세차 문화 알려주는 남자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 다음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피곤해. 오늘도 시청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합니다. 그럼 다음에 뵙겠습니다. 안녕. 에너지가 아주